이제 개콘 했었고 코빅 했었고. 아 진짜요? 네네. 네. 전혀 모르시죠? 네. 그거 아세요? 보노보노. 아이고 민성아,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? 어? 아휴, 아니에요. 뭘 아니야, 내가 딱 보면 아는데. 어? 너 카페 일이 많이 힘들어? 아니 내가 많이 도와주잖아. 뭐 너 혼자 다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거들어주는데 왜 그래? 아니 일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여자친구 없어서 그렇구나. 아이 카페에 저, 아유 이쁜 아가씨들, 이쁜 아가씨들 맨날 오는데 하나 잘 만들면 되지. 아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. 내가 그래도 너보다 오래 살았고 또 어른이잖아. 내가 딱 해결해 줄게. 얘기나 한번 해봐. 제가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. 뭔데 뭔데? 그러니까 제가 사장인데 아저씨 왜 자꾸 저한테 반말하세요? 그건 힘들어. 아저씨 알바잖아요. 어쩔 수 없어 이건.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반말하시고 일도 아저씨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. 이게 처음에 나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높이면은 머리 과부하가 와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어. 아 이게 받아들여야 돼, 받아들여. 이게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? 누가 보면 아저씨가 사장인 줄 알겠어요. 그럼 난 좋지. 아 그래도 나 존댓말 쓸 때도 있잖아. 월급 받을 때만 쓰잖아요. 아저씨. 어? 제가 변기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랬죠.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죠. 최대한 몰래 버렸는데? 제가 항상 뚫어요. 잘 내려가. 자꾸 막혀요. 제가 뚫었으니까 내려가죠. 아 어쩐지 계속 잘 내려가니까 난 계속 잘 버렸지. 아니 왜 제 말을 자꾸 귀뚱으로 들어요? 그거 버리지 말래니까. 아니 그거 계속 버리면은 진짜 나중에 크게 막히면은 진짜 사람 불러야 돼요. 내가 좀 곱게 자라가지고 음수를 못 봐. 막 냄새나고 막 이게 조금 힘들어. 아니 그래서 주방에 음식물 처리기 그거 로봇 처리기 갖다 놨잖아요 제가. 우리 가게에 그런 게 있었어? 몰랐어요? 그런 게 있어. 내가 다 알고 있는데. 속속들이 내 가게는 다 알고 있는데. 한 15번 얘기한 거 같은데? 아니 뭔 소리야. 그런 거 없어. 와 씨 기다려봐요. 있어봐. 어디가? 아 있어봐요 아저씨. 뭐야? 아저씨 자 이거요. 에? 이게 뭐야? 음식물 처리기잖아요 이게. 로봇 처리기. 이게 그거였어? 이게 그거죠. 뭐예요 그럼 이게? 나 이거 커피 볶는 건 줄 알았어. 커피를 왜 여기 왜 볶아요 이거를? 내가 원두를 여기다 넣어봤거든? 그거 막 가루로 곱게 갈리던데? 그래가지고 깍깍깍깍 이거 갈아가지고 하는 대신 그 해주는 줄 알았지. 아니 아저씨 여기다가 블렌딩 기계 아니야? 블렌딩 기계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다 넣으면은 자동 건조 분해돼가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. 아 가루가 어쨌든 원두도 가루가 되더라고. 원두도 넣으면 가루가 되겠죠 당연히. 어 나는 매일 아침에 그거 가루가 있길래 그걸로 커피 내려 먹었는데.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. 아! 아! 왜요 왜? 왜? 나 맨날 먹었어. 맨날 아침마다 가루가 있길래 그걸로 드립 커피 내가 해 먹었는데. 음식물 쓰레기로요? 아! 우와 어쩐지 커피 맛이 매일 다르더라. 아니 매일 음식물을 다른 걸 넣었으니까 맛이 다르겠죠. 어느 날은 시고 어느 날은 고소하고 어느 날은 막 갈아.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기계가 장난 아니다 했지. 아, 내 말을 좀 귀뚱으로 좀 듣지 마요 좀. 아니 가루가 이게 봐봐 이거 커피가루랑 똑같이 생겼어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아 이게 음식물 쓰레기야? 내 말을 좀 들어요. 내가 사장이잖아요 아저씨. 오, 그거 먹지 마. 그것도 이걸로 만들어. 아이씨 왜 내 것도 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요? 우리 먹을 것만 고급지게 하고 그런 거죠. 야 이게 커피 가루 아니야 이게? 그 손님 것도 이걸로 나왔어요? 어 아니 아니야 손님 거 아니에요. 걱정 마. 아니 손님 거 레시피대로 나왔지. 귀한 건지 알고 나 먹을 때만 그렇게. 아 진짜. 잠깐만 제가...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. 여보세요? 엄마. 어 내가 준 커피 가루 그거 먹지 마. 어 아니야 그 커피 아니야 엄마. 엄마 먹지 마. 어 커피 가루. 계피가루 말고 커피가루 그거. 그 쓰레기래 음식물 쓰레기. 쓰레기 그걸 왜 엄마를 잠깐만 기다려. 어 박사장. 어 내가 준 커피가루 그거 먹지마. 어 쓰레기래 쓰레기. 잘못 줬어. 어 에이 아니 아저씨 여보세요. 어 훈아 커피 먹지마 그 음식물 쓰레기야. 어어어 그거 다 버려. 다 버리면 돼. 어 아니 어 민철아. 아 몇 명을 갖다 준 거야 도대체. 잠깐만.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뭐 그렇게 갖다 날랐어요? 커피 가루인 줄 알았지. 아니 우리 가게 그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 밖에다 다 내다 빼요 그거를. 그래도 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줬잖아.
뭘 쳐내 여기다 넣으면 알아서 다 되는 거면 그걸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네?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뭔데요? 여기서도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. 뭔 교훈? 원효대사 해골물이지. 먹을 땐 맛있었거든. 커피 내려 먹을 땐 너무 맛있었는데 아 이게 그거였구나.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네? 에컵 로봇 처리기가 네. 넣어놓으면은 일정 부피가 딱 차잖아요. 그러면은 자동 건조 분해가 돼서 가루가 돼요. 아... 네?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 넣어서 버리면 돼요. 아 이게 음식물이군. 막 그렇게 하세요. 줄죠 줄죠. 아 이게 음식물인데 가루가 된 거야? 네. 신기하네. 아셨죠? 그런 거 있으면 진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지. 계속 얘기했어요. 계속 아저씨가 제 얘기를 안 듣잖아요.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돼? 네. 그 음식물 넣어놓으면 막 냄새 나지 않아? 아 냄새 안 나요. 뚜껑 딱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 자동 보관 기능이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아. 아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아?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는. 뭐하냐 너? 이게 어플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?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부피가 쭈는 게 이렇게 딱 보여요. 그러면 이거 눌러서 이제 건조시켜도 되고. 아 이게 전이고 이게 후면은 네. 거의 10분의 1만큼 이게 쭈는 거야? 줄어요 줄어. 엄청 줄어요. 이거 신세계다 진짜. 그러니까 여기다 버리라고요. 알았어 알았어. 난 그 왜 자꾸 보나 했네 그거. 나는 그 어플로 나 감시하는 줄 알았어. 감시를 왜 해요 이걸로. 나 일 하나하나 안하나 감시 그 CCTV 안 봐? 안 봐요. 내가 CCTV 봤으면 아저씨 이걸로 커피 내려 먹는 거 다 봤지. 그럼 내가 말렸지 아저씨. 음식물로 그걸 내려 먹는데. 가끔 봐 CCTV 그럼. 그럼 이거 막 필터 있고 이러면 좀 비싸지 않아? 아니 안 비싸요. 이거 부피 주는 거 봤죠? 어. 이만큼이 포인트가 쌓여요. 어. 그러면은 그 에코몰 가가지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. 그럼 그걸로 이거 사면 돼. 왜 돈을 왜 줘? 약간 그래 친환경이니까 그래도 보상해 주는 거죠. 그럼 이게 음식물만 넣어 돈을 번다? 벌죠. 야 이게 그냥 음식물 넣으면 돈이 벌린다고? 돈이 벌리죠.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 여기다? 그거 뭐 굳이 빼고 그래. 아싸 네. 내가 돈 많이 벌어줄게. 네. 이게 하면 돼? 네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. 에휴 좋네 좋아. 알았어 열심히 쓸게. 아저씨 그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어 얘기해봐. 아저씨 계속 반말 하실 거예요? 어째 내가 어른이잖아. 요즘 MZ세대가 왜 그래. 그쵸 이제 와서 좀 반말 고치는 건 좀 어렵죠? 그래 쉽지 않아.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럼. 사장님 네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?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뭐가 없다고. 자신을 낮추고. 사장님 코인으로 많이 날려고 하죠. 코인 많이 날렸어요? 네. 그럼 이거 해가지고 포인트 많이 쌓으면 되겠다. 어제 모르겠어. 포인트 받아가지고. 아 그래? 네 이거 하나 사세요 그럼. 내가 날린 거 이걸로 받으려면 전국에 있는 쓰레기 다 날려. 네 사세요. 하나 사세요. 네, 이제 개콘 했었고 아오 코빅 했었고. 아 진짜요? 네네. 네. 전혀 모르시죠? 네. 그거 아세요? 보노보노. 어? 그 복학생 보노보노 빼 했던 PPT에 보노보노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 아 보노보노만 아시는구나. 개콘의 보노보노 말고 그냥 보노보노.